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7월 2일입니다. 5시 52분이고요. 지금 걸으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후에 조금 늦은 시간에 또 서울을 나갔다 와야 될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묶어놨네요? 나무를. 안녕하세요. 와, 정말 이곳은 오래간다. 여기도 엄청 달렸네, 열매가.
비 온다는 일기 없었잖아요? 몰라요. 난 일기 뭐 안 듣고 왔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 왔다 갔다 막 많이 하는데. 이게 5시 조금 넘어서 저 커튼 열어보니까 깜깜한 거야. 어. 어머니 안 되겠다. 야, 아, 그래서. 그냥 막 나와. 저는 그냥 무조건 일어나면 눈 비비고 나오니까 일어나는 시간. 그래도 오늘은 나오셨네. 자기가 뭔지 안 나가 이러던데. 자기가 뭔지 안 나가. 그래서 혼자서도 아니 이 좋은 공기에 왜 안 나오려고 내가. 아픈 사람이 안 나가려고 오히려 나갑시다 여보 이래야지. 이건 내가 끌고 다니는. 맞아. 내가 끌고 다니 이게 말이에요. 맞아. 그래 지금 잔소리가 뭐. 그러니까 이게 깝깝한 사람이 우물을 파지. 맞아요. 예. 아니 나도 어느 때 힘들 때 나오기 싫지. 아우 싫죠. 어떨 때는 슬퍼요. 마음이. 그 항암하는 중에 나오려면 숨 차지 발은 막 멋이 척척은 운동하시는 것 같이 그럼 오면서 엄마 나 너무 힘들다. 엄마 뭐 돌아가신 엄마를 왜 불러? 그도 없어. 우리 형님이 맨날 난 자네 팔뚝만 그전에 자네 팔뚝만 보면 나는 부러워 아가씨. 아 맞아 맞아. 근데 체질이야 이거. 맞아요. 네 타고난 대로. 다리가 가늘고 그래서 치마 같은 거 입고 싶어도 못 입어요. 네? 아니 가늘면 이만큼 뭐, 올라와야 좋지 좋지. 우리는. 사람들이 맨날 보면은 우리 남편은 야 내 다리 두 배만 하다 맨날 그래. 내 다리 두 배만 하다.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 병원에 7등 계셨거든요. 근데 다리가 나보다 두 배는 그 원래 뼈대가 이렇게 굵었어. 근데 내가 항상 생각해. 내가 병원에 아까 3달만 누워있으면 내 몰골을 누가. 아이 그렇죠 그렇죠. 불쌍해서. 맞아. 그렇잖아도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저도 이런 데가 아주 깡말아. 저는 상체가 없어요. 그렇게 상체가 별로 없으니까 거울 보면 아주 깡말랐어. 항상 아이고 누가 와서 보면 한 달만 내가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가 엄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살았나요? 예, 다 잘 살았네요. 비가 무려 있으니까 확실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세요. 얼굴 뵌 지가 한참 된 것 같아. 어제 그리 못 왔어요. 글쎄, 어제도 못 오셨더만. 네. 어제 연구리가 올라오더라고. 아. 네. 그래서. 언니 시들었네. 그래도 싱싱해. 이거 잘 사네 이거. 예, 예, 잘 살았어. 방어. 예. 뿌리가 그냥 쉬쉬하. 아, 튼튼했어요? 잘 갖고 와가지고. 어. 어머, 물병이 없네. 물병이 없어졌대요. 아니 근데 장로 하나도 없겠어요. 장로님 가져갔다고. 아니 두 개는 쬐꼬만 거 두 개는 제가 나갔고 지금 올 때 보니까 있던데. 내가 딴 데다 넣은 거야. 두 개가 있는데 내가 안 갖고 올라왔고. 근데 큰 물병은 없어졌대. 스토리 형 그 저기 뭐야. 아, 그걸 왜 유튜브 보니까 의자로 막 어떻게 파닥이 쳐. 봉숭아도 이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가 봐. 이게 이렇게 꺾였던 게 이렇게 그러니까 살았어요. 살아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쟤네들도 열심이야. 근데 암만 해도 쟤네들이 우리 없는 시간에 오는 것 같아. 하는 거 보니까. 이따가 내가 밥 먹다가 나와볼 수도 없고.